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것과 관련해서 논평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개혁,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앞서 발표한 국민통합정치개혁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지 이틀 만입니다. 이는 분열과 대립, 증오의 정치를 종식시켜서 국민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민주당의 굳은 각오입니다. 국회에서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국정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해 국민통합정부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국민의 정치적 견해가 고르게 국회의석에 반영되는 실질적 다당제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서 새 시대에 맞게 권력 구조를 개편할 것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이라도 시급한 법안들은 신속하게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기초의원 지역구 최소 정수를 2인에서 3인으로 바꾸는 중대선거구제 강화 법안과 위성정당 방지법 등을 빠르게 통과시키겠습니다. 국민통합의 정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정치적 숙원이자 우리 정치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통합의 정치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세계 선도국가로 가는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오직 국민만 믿고 가겠습니다. 아울러 정의당과 국민의당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희망이 될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새로운 정치 교체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